뜨거. 이 녀석은 어디 간 거야? 응? 어디 간 거야, 얘는? 너 뭐해? 응? 뭐 먹고 있어? 뭐 먹은 거야? 어디 가? 또 풀을 왜 먹었어? 응? 풀을 왜 뜯어 먹어? 어디 가? 엄마 말하는데. 응? 저거 저 풀, 풀 저거 왜 뜯어 먹어 저거?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앉지 말고 일로 와봐. 조용하기를 뭐 하나 했어? 안 돼? 먹지 마? 일로 와, 일어나. 일어나. 들어가, 자식. 들어가. 들어가.
넌 또 어디 갔다 왔어? 응? 뭐 하고 왔어? 혼난다, 자꾸 풀 먹으면. 이제 여기에 삶은 계란 넣고 한 10분만 더 졸이면 다 된 거예요. 이거 차이니스 스티키 포크벨리는 예전 영상에 제가 한번 올린 적이 있거든요. 그때랑 레시피가 똑같아가지고 제가 자세하게는 안 찍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링크 걸어 드릴게요. 한번 찾아보세요. 맛있게 졸여졌습니다. 색깔 너무 예쁘죠?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드에 그린 채소 같은 거 있죠? 뭐 청경채나 브로콜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같이 먹으면 되는데 저는 오늘 청경채가 없어가지고 브로콜리 스팀 해가지고 그렇게 먹을 거예요. 이렇게 10분만 더 졸여.
보이게 하면 또 혼나? 독도 풀 뜯어먹으면 혼나? 엄마 풀 뜯어먹으면 혼난다 그랬어? 응? 풀 뜯어먹으면 안 된다고. 맛있어. 전 어제 사온 이 템페 이거 해서 먹을 거예요. 100g당 프로틴이 한 18g 뭐 그 정도 있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거 3등분해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요만큼만 잘라서 구울게요. 쓸가도 할 거라 깍둑 썰기 할 거예요. 그래서 꽤 좋다. 템페가 어떤 맛이냐면요. 청국장을 단단하게 뭉쳐가지고 그거를 구운 맛? 건강한 맛이에요. 이게 단백질도 많고 그리고 그 발효한 식품이기 때문에 유산균도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요즘에 뭐 비건하신 분들이라든지 외국 사람들도 이거 많이 먹더라고요. 제가 산 건 소이소스가 들어간 약간 간이 되어 있는 거라 살짝 짭조름한데 그냥 플레인 사셔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 취향껏 이렇게 양념해서 드시면 돼요. 김밥에 넣어도 되고 월남쌈 같은 거 해서 드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구워서 샐러드처럼 먹어도 되고.
새가 왔네. 코앞에 있는데 도망도 안 가네. 이리 와봐. 이리 와. 옛날 같으면 새 잡으러 가고 그랬잖아. 응? 이거 아들 생일 케이크 저도 조금 먹어보려고요. 요즘 칼로리 엄청 빠지더니 케이크 요만큼 조금밖에 안 먹었어. 저도 조금만. 장난 아니야, 그치?